오늘의 대결은 영화 램페이지에 등장하였던 고릴라 교수 조지와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에 등장하였던 대결수 펠리스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조지는 흰색 알비노 고릴라로 지능이 상당히 높은데 특수 가스를 마시고 거대화되었으며 크기는 10m가 넘으며 전신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탄탄한 몸을 자랑하고 강력한 완력을 바탕으로 건물도 부숴버리며 웬만한 총기류는 통하지도 않고 자신보다도 훨씬 크고 강력한 조지와의 싸움에서도 지능적으로 싸워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펠리스는 헬라가 타고 다니는 괴수로 이미 죽었지만 영원의 불꽃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이고 크기는 알프와 비슷하거나 더 큰 9m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족보행을 하기에 매우 빠르게 내달릴 수 있고 민첩하며 강한 터킹과 소곤디를 가져납니다. 헐크도 물려서 피가 났을 정도로 조지와 마찬가지로 방어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족보행을 하는 고릴라가 조지와 가족 보행을 하는 늑대 기수 펠리스와의 승부는 누가 이길까요?